자, 여러분, 오늘 국가 지키시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도 변화 때문에 아마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긴장을 좀 하고 이제 시험 치러 가셨을 거예요. 뭐 다들 예상했던 것대로 나온 것 같아요. 공통은 좀 평이하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국어 선생님 우리 이윤주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조태정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으니까 국어 평이하답니다. 한국사 엄청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난이도는 중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국가직에 뭐 상위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 한 280점, 285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눈팅을 하다가 지금 12시 정각이 지금 들어왔는데 행정법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 행정법 선생들 돈 버는 소리. 아우, 진짜 뭐 그냥 부대자루에다 돈을 담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행정법이 뭐 거의 대부분 직렬에 포함되니까 행정법 점수가 뭐 75점이냐, 80점이냐, 85점이냐, 90점이냐. 아마 이제 행정법 점수가 이제 95점 이상은 이제 뭐 분위기상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고. 행정법 점수가 이제 75점이냐, 80점이냐, 85점이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합격이, 당락이 좀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자, 한국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한국사는, 이제 2017년 국가직 9급이 이 정도로 좀 쉬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그 4월에 쳤던 그 국가직 이후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19년, 20년, 21년. 자, 이번에, 이제 여섯 번째네요. 그동안에 이제 가장 쉬웠습니다, 이 문제가. 솔직히 뭐, 난이도 중짜리가 아예 없고요. 솔직히 95점 맞은 사람들, 오늘 저녁에 잠 편히 못잘 겁니다. 뭐, 킬러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재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 기출 문제집에서 다본 문제들입니다. 다본 문제들이고 뭐 성의 없이 그대로 베낀 문제도 꽤 되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제 뭐 교정이나 뭐 세무나 이렇게 이제 좀 컷이 낮은 직렬은 뭐 전공 과목 점수가 좀 된다면 90점 가지고도 좀 부벼볼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뭐 세무나 교정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사 95점 정도는 받아야 명함을 좀 내밀지 않겠냐. 그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늘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뭐 매국노, 토착왜구 이런 표현을 쓰면 또 굉장히 또 그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살짝 좀 순화해 봤습니다. 85점 이상 이하는 국적 불분명자다. 이분들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그다음에 쪽발인지 요 조금 애매한 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근현대사 비중은 35%, 7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런다고 했죠. 세계 문화유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직은 또 이제 뭐, 지방직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도 변화 때문에 분명히 공통 좀 평이하게 낼 거다. 여러분들이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시면 괜한 데다가 힘 빼는 거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글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2,000문제, 3,000문제짜리 벽돌 기출 푸는 사람들 분명히 후회하실 거다.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면, 자, 1200제도 과하다. 800제나 400제를 본 새끼가 위너다. 이런 얘기 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걸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직도 저는 이거보다 반 문제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지방직이 지금까지 어렵게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제가 공시 강의를 했으니까 2012년부터 지방직 9급이 어렵게 나온 사례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 정도거나 이보다 어려워야 반 문제 한 문제 어렵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문제 이상 넘어가는 기출은 일단 불을 빨리 지르세요. 찢어버리세요. 알겠죠? 콤팩트하게 공부하고 전공 과목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자 이제 그만. 자, 믿음 천국 불신주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뭐 그래도 명색이 이게 또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제가 해설 강의 한번 찍어 놓으면 또 뭐 이게 뭐 내년 이맘때, 후년 이맘때 또 심지어 뭡니까? 3년 뒤, 5년 뒤에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뭐 해설할 거리가 없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요. 강사들 다 굶어 죽습니다. 누가 열심히 수업 들을 것이요? 자, 아무튼 너무 좀 지나치기 쉽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고시센터에서도 주요 강사들 이제 해설 강의 다 모니터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인 통해서 또 다 들었습니다. 자, 국가고시센터에서 출제하신 분 제 강의를 제 해설 강의를 모니터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좀 쉽게 내지 마십시오. 저희들 죽습니다. 저희들 굶어 죽습니다. 자, 앞으로 좀 이렇게 역대 기출에 준하는 좀 적당한 난이로, 저는 뭐 어렵게 너무 어렵게 내달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도 뭐 공부를 한 사람하고 그 다음 이제 그래도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하고 그 다음 이제 야매로 공부한 사람이 뭐 차이는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요거보다는 그래도 한 5점 10점 어렵게 내야죠. 변별력 있는 문제, 난이도 중짜리 문제를 최소한 두 문제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20문제 전부가 난이도 하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요즘에 화두가 공정이잖아. 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야매로 공부한 새끼들하고 열심히 정석대로 역대 기출에 준해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자, 요거 모니터 하시는 분들 좀 재고 바랍니다. 지방직 아직 출제 안 하셨으니까 지방직 난이도 조금 올립시다. 자,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자, 1번 그냥 건너뛸게요. 옥저. 그다음에 2번. 야, 내가 그 10분 사이를 모니터 하다 보니까 2번을 틀린 새끼가 있네. 야, 능산리 고분은 부여 능산리 고분 말하는 거잖아. 그게 7기가 전부 굴식 돌방 무덤이야.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게 서울의 석촌동 고분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진짜 이걸 틀린 사람들이 있네. 헐,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에 뭐 3번도 너무 쉽습니다. 조선의 관청. 자, 패스.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뭐 연통지에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치고는 그래도 21년에는 국가직 지방직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가 좀 이렇게 멋있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가 너무 좀 쉽습니다. 너무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패스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고대의 승려입니다. 가는 의상이고 나는 자장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또 우리 카페에 또 이걸 틀리셨다는 분들이 계셔. 물론 진짜 막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니까 또 생각보다 또 행정법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멘붕 와서 막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막 머리가 막 엉키고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엉뚱한 게 헛것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험이 무서운 겁니다. 자, 찬찬히 풀면 이런 문제 절대 틀릴 리가 없거든. 근데 이제 100분 동안 100문제 미친 듯이 풀다 보면 진짜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 지방직에는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아, 6번 문제 21년 계리직 문제를 그대로 베꼈네요. 다
탐구자료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고시센터가 가오상하게 계리직을 베끼다니. 아, 이거는 좀 가오상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800제나 1200제도 그대로 실려있는 바로 그 문제, 계리직 문제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때는 대조영을 물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쉽죠. 빤히 무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자, 조선의 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왕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전 회통은 자 고종 제2 기간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니까 동그라미 4번에 삼정 이정청은 요건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바로 1년하고도 몇 달 전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는 철종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8번. 뭐 김효사와. 이건 뭐 단순 지식형 문제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이번 시험에 그나마 제가 의미를 좀 두자면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요 세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 세 문제의 공통점? 그렇죠. 기출 재탕이긴 한데 사료 비중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9번에 가. 이거 삼국사기 서문이죠. 제가 엄청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서문입니다. 나 유두공의 발해고죠. 자, 둘 다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10분 눈팅하다 보니까 여기서 삼국사기 못 뽑아준 사람도 있더라고.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트렌드는 여러분들 혹시 그 2018년에 2018년인가에 한길의 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한길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뭐 검색해도 나옵니다. 한길의 난 이후에 한국사는 놀랍고 신비한 문제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 19년인가? 19년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10번. 야, 10번 내가 절대 사료 수업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개념편, 초스피드 개념편, 파이널 압축 정리, 그 다음에 절대 사료 수업하면서 제가 엄청 강조 많이 하는 박지원의 한빈면 전의에 나오는 그 한전론 아닙니까? 여기서 박지원의 한전론을 못 뽑아준 사람들이 있어. 큰일 나실 분들이야. 정말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신 분들이야.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사료로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과목이 아니라 사료로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한국사라고, 역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박지훈의 한전론을 해오면 뭐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뭐 헌병경찰 통치를 물었는데 헌병경찰 통치 치고는 문제가 너무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패스합니다. 12번. 자, 12번 문제. 그나마 이런 문제는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하고 그 다음 이제 그냥 야매로 대충 공부한 사람하고 그래도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 이거 긴구 말하는 겁니다. 한국국민당.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남북협상.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김구밖에 없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김구에 해당되는 것은 4번밖에 없죠. 동그라미 1번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운동에는 김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케이, 말해. 자, 그 다음에 13번 제헌국회 문제. 너무 쉽습니다. 그럼 패스합시다. 14번 맨날 나오는 누구나가 다 맞는 문제인데 맨날 나와. 흥선대원군. 그렇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너무 좀 성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문제 객관적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야, 15번 문제 이거 제가 평상시에 조금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게 이제 18년인가 19년에 그 기상직 구급에 나왔던 문제죠. 요 탐구 자료가.
그렇죠? 자, 그때는 문주왕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고구려 장수왕을 물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360 모의고사에도 제가 이 문제를 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동형도 올해는 안 냈지만 작년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 사료가. 아마 여러분들 그 뭐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누군가가 모의고사 어디에 있던 문제라고 찾아내겠죠. 제가 지금은 뭐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시험 끝난 지 30분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 고구려 장수왕 묻는 문제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자, 이런 문제 틀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실수겠죠. 이걸 정말 몰라서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 실수겠죠.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현존한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17번.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협회 문제 치고는 또 쉬워요. 독립협회 문제 치고는 또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자, 요건 이제 원간섭기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원간섭기를 묻고 있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것은 공민왕 5년이죠. 그러니까 공민왕 제위 즉위 이후의 일이니까. 뭐 이 문제도 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딱 봐도 고려죠.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동남이 1번, 3사. 고려의 3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막는 재정기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이 3번에 대체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었다. 맞습니다. 동남이 4번에 소라고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어서 여기서 뭡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을 하고 이걸 곡물로 바쳤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곡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요건 조선의 대동법 말하는 거죠. 조선의 대동법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20번 문제는 뭐 보자마자 대충 2초, 3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죠? 자, 요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쉽죠? 이거는요, 3-4개월 정도 한국사 공부를 공시용으로 한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무조건 95점 만점 나옵니다. 이런 문제 솔직히 90점 안 나오잖아요. 이거 한국사 공부 진짜 놀랍고 신비한 공부 하신 겁니다. 야매로 하신 겁니다. 지방직 뭐 지금 한 10주 정도 남았나요? 자, 충분합니다. 지금 한국사 이거 이런 걸로 한 80점, 85점, 뭐, 소위 이제 매국노 점수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10시간씩, 한 7, 8주 정도 하시면요. 이 정도 난이도 나오잖아요. 지방직 가서 만점 나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쌤, 우리 시즌 1, 2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방법원 모의고사 보세요. 우리 소방법원 모의고사 난이도가 딱 이번 국가직 한국사 난이도랑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내가 분명히 내가 한국사 자신 없는 사람들은 우리 시즌 1, 시즌 2 풀기 전에 기성모나 소방법원 풀어보라 그랬죠. 여러분들 소방법원 모의고사라고 해서 엄청 쉬울 것 같죠. 이 정도거나 이거보다 5점 어렵습니다. 제가 지방직 준비하면서 한국사에 정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제가 소방법원 모의고사 풀어보라니까. 자,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국가직이 목표인 사람들 있지만 또 지방직이 훨씬 자리가 많거든요. 자,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좀 이렇게 오늘은 좀 푹 쉬셔야 되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지방직까지 계획을 좀 잘 좀 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까지 잘 달리시면 충분히 지방직에서 좋은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